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가춘재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드릴게요. 모두 오! 맞아요. 나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모두 꼭 맞아요. 깊은 숲속 마을에 마음 쉬고 온 여우 아줌마가 살았어요. 여우 아줌마는 뜨개질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여우 아줌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곧 겨울이 올 거야. 동물들에게 따뜻한 옷을 떠줘야지. 여우 아줌마는 집 앞에다 이렇게 써붙었어요. 따뜻한 옷이 필요하면 들어오세요. 여우네, 따뜻한 옷이 필요하면 들어오세요. 여우 아줌마 써있죠. 똑똑똑 고니가 제일 먼저 문을 두드렸어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목도리 하나 떠주세요. 그래, 두 번만 자고 오거라. 쿵쿵쿵! 조꺼비가 문을 두드렸어요. 아줌마, 입마개를 떠주세요. 그래, 세 번만 자고 오거라. 쾅쾅쾅! 곰이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아줌마, 나 조끼 하나 떠주세요. 그래, 네 번만 자고 오거라. 아기 다람쥐가 찾아왔어요. 아줌마, 털모자 한 개 갖고 싶어요. 그럼 다섯 밤만 자고 오거라. 뻐삐그덕 털이 까만 토끼가 찾아왔어요. 아줌마, 기둥개를 떠주세요. 그래, 여섯 밤만 자고 오거라. 두 밤 자고 고니가 찾아왔어요. 자, 내 목도리야. 와, 이뻐라! 고니는 목도리를 돌려보았어요. 어? 목도리가 너무 짧아요. 저런, 고니는 목이 되게 길구나. 진짜 기네. 13cm네요. 자고 두꺼비가 찾아왔어요. 자, 내 입마개야. 두꺼비는 좋아서 쿵쿵 뛰었어요. 에게, 이건 너무 작아요. 어머나, 도깨비는 되게 크구나. 진짜 크네. 에이, 고니보다 더 커요. 근데 왜 이렇게 몸집이 크지? 네 밤 자고 곰이 찾아왔어요. 자, 내 조끼야. 한번 입어보렴. 곰이 싱글벙글 했어요. 어라? 조끼가 너무 작아요. 하요. 곰은 몸집이 되게 뚱뚱하구나. 진짜 크다. 작은데요? 한 이만큼. 이게 진짜로만 엄청나. 다섯 밤 자고 다람쥐가 찾아왔어요. 자, 내 모자야. 여우 아줌마는 다람쥐에게 모자를 씌워주었어요. 아이쿠, 모자가 너무 커요. 저런, 다람쥐는 몸집이 되게 작구나. 앞이 안 보여.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여섯 번 자고 토끼가 찾아왔어요. 자, 내 기덕개야. 토끼는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에이, 너무 작잖아요. 이런 토끼 귀가 되게 길구나. 진짜 길네. 토끼 귀는 길어. 연수 귀는 길어. 짧네. 몸집 작지만 귀는 크다. 다람쥐랑 조금 비슷하네요. 여우 아줌마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고니는 목이 길지요? 두꺼비는 크지요? 곰는 뚱뚱하지요? 다람쥐는 아주 작지요. 토끼는 길지요. 여우 아줌마는 뜨개질을 마치고 동물들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모두 꼭 맞았어요. 아줌마, 고마워요. 동물들은 모두 여우 아줌마한테 절이 있어요. 절? 따뜻한 옷이 필요하면 들어오세요, 여우 아줌마. 여우님. 아직도 있네. 쏨. 두꺼비는 왜 입이 길까요? 두꺼비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먹이를 조금씩 깨물어서 먹이를 먹일 수 없답니다. 뭐든지 통째로 꾹꾹 삼켜야 해요. 목청껏 그래야만 입이 글쎄 좋아하죠. 그렇군요. 토끼 귀는 왜 길까요? 토끼 귀에 먹는 기계를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적이 다가오면 얼른 알아채고 재빨리 달아나야 해요. 그래서 토끼한테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커다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고니는 왜 목이 길까요? 고니는 백조라고도 부르는 무척 아름다운 새지요? 그런데 목이 길어서 불평하지는 않을까요? 아니에요. 고니가 먹이를 찾을 때면 먹이 길수록 좋아요. 고니는 물가에서 사냥한 물풀이 뜯어 먹기도 하고 물고기를 애에게 사는 곤충이나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죠. 고니가 육식. 고니 물고기 잡아먹으면 고니 육식이에요. 물라스. 다람쥐. 다람쥐는 왜 몸집이 작을까요? 다람쥐는 몸집이 작아야 나무 틈 위와 틈 사이에 다니면서 먹이를 구할 수 있어요. 다람쥐는 독수리나 땅콩이 먹고 살거든요. 또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몸집 큰 동물을 따돌려 버리기도 쉽지요. 게다가 다람쥐는 마음 놓고 새끼를 키우고 잠도 잘수 있는 보듬까지 만들어준답니다. 땅속에 구리 여러 가지 갈래를 팔아 여기는 보금자리, 저기도 먹이 창고, 또 다른 곳은 화장실로 정해지거락이죠? 오. 이제 곰. 곰은 왜 몸집이 클까요? 곰은 몸집이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반달 승곰은 120kg 정도가 나오지만 북극곰은 몸무게가 670kg이 넘죠? 670kg이면 남자 어른 10명과 무게가 같아요. 몸집과 큰 곰은 힘도 세요. 곰이 앞발로 내리치면 맨날 동물은 단순에 쓰러지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면 된다. 이렇게 경쟁자가 없으면 마음 놓고 먹이를 찾을 수 있죠. 그런데 곰 가운데 북극곰은 왜 이렇게 클까요? 초원 북극곰은 사는 북극곰은 초유의 이겨내려고 기름을 쌓을만 밑에 저장해 두기에 몸집이 크답니다. 북극곰은
폼이 근데 세요. 여우 잡아먹는데요. 네, 오늘 이만큼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도 꼭 맞아요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디서 와주시나요? 그럼 다음에 또 바이바이.